한 달도 남지 않은 총선 준비로 제주 정가가 바빠지고 있습니다. 총선 주자들의 잇따른 출마 선언에 이어 선대위원회가 꾸려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중앙당 전략 공천을 받은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가 제주시 갑선거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이 독식한 지난 20년 동안 제주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반문하면서 19년간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제주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 공천 파동으로 탈당한 인사들을 설득해 보수 연대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4년을 또다시 민주당 후보에게 맡기고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제주를 위한 새로운 힘, 고광철이라는 심부름꾼으로 바꾸는 변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현역인 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을선거구에서 가장 먼저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지역구 도의원들을 선대위 전선에 배치해 민심을 듣고 승리하는 선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실용적이고 그리고 컴팩트한 선대위를 구성해서 변화된 제주도 정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선거 기간 동안 도민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에서는 지역구 후보에 이어 비례대표 5번으로 배정된 농민 출신 김옥임 도당 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월 30만 원 농민 기본소득과 기후 생태 직불금 등을 공약하며 지역구 의원 3명과 함께 제주에서 농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도록 총선 정당 투표에서 녹색정의당을 선택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에 3명이 지역구 국회의원 외에 1명이 비례대표 농민 국회의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제22대 총선 정당 투표로 녹색정의당 농민 후보를 꼭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선거구별로 총선 주자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고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